할렐루야. 네. 성화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기쁘고 보람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가대를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면 성가대를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참여하고 싶고 그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고 또 때로 찬양을 혼자 하기도 하지만 그 성가대 안에서 오는 은혜와 감격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가대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가서 제가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한이 있나요, 지휘자님? 저희가 제한이 없답니다. 정말 내가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찾아가면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뭐 이미 첫 회가 시작됐으니까 이미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성가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더욱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이 성가대원들이 되어서 더 크고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성가대를 찾아본다면 다윗 왕이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만든 성가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성가대의 기원에서 역대상이 잘 나와 있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천명은 아멘. 한 구절 더 있는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아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구절에서 읽은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있지도 않은데 다시 떴네요. 4천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천 명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외에는 찬양을 드리지 않을 때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네, 다시 한번 9장 33절을 보면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4천명을 세워놓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주야로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했습니다. 주야로 연습하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수로 4천명이라는 수면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던 4천명으로 다른 일을 한다면 더욱더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4천명이나 되는 큰 많은 그 숫자의 사람들을 성가대로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찬양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성가대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곡을 정하는 것, 그냥 지휘자님이 와서 오늘 지휘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 예배에 맞는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 말씀과 맞는 또한 절기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이 무슨 곡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곡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곡을 보면서 지휘자님이 연구하고 어떻게 그 리듬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강약을 조절할 것인지 또한 반주자는 어떻게 반주해야 그것을 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준비되면 또한 성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이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집니까? 한 번에 잘 맞을까요? 전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한 번에 잘 맞지 않은 것을 계속 다듬고 다듬어서 예배 전까지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됩니까? 가장 완벽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일찍 나와야 하고요. 그 가운데 연습을 하고요.
뭐 지휘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잘 못한다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찬양입니다. 또한 주일날 보면 이제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는 곳을 청소하시고 닦으시고 그런 집사님,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 끝난 후에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 주에 찬양 드릴 것을 또 연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그렇게 모이고 연습하고 또한 수요예배 때 나오는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아닌 평일날 나와야 하고 그때 또 연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계속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희생하고 또한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곳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처음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찬송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드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앞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버려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버려져야 하지만 우리가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려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려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 지옥에 가야 하는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살려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을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노래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런 노래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물론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표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를 때 앉아있는 성도들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함께 호흡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저 입을 열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합니까? 항상. 네, 저기 색깔로 칠해놨죠?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찬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가대로서 때로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찬송이 입술을 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입에 나쁜 말이 나오고 좋지 못한 말이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옳지 못한 일이 나온다면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로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입술이 다른 때에서는 여기가 말하는 것처럼 저주의 입술이 되고 다른 사람에서 나쁜 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잘못된 입술을 가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다른 입술로 다른 말들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찬양의 입술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찬송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찬양으로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이 두 가지 모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삶이 찬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목소리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양자입니다. 성가대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이사야에서 말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찬양자입니다. 다른 말을 내지 맙시다. 네,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는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들을 내뱉지 아니하고 항상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밝고 빛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고. 옆사람 얼굴이 환하십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고 아멘만 먼저 하시네요. 우리의 모습이 환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아, 내 모습이 얼마나 환한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는 뜻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속에 더러움이 있는데 찬양이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환합니다.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너무나 기뻐 보인다.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아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의 얼굴은 환해 보인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할 때 그리고 정말 항상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증언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마음의 기쁜 마음이 그 안에서 샘솟는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정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힘들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내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맡겨진 일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 성가대로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나의 일로 맡겨주신 일들 나에게 감당케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입술에선 저절로 기쁨의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정말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그 모습 가운데는 기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으면 정말 그 기쁜 얼굴이 내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로서 또한 함께 찬양을 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로 증거하여서 증거자가 되고 오늘 같이 보지 않을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면서 정말 삶 속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성가대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